2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부 세미나는 1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은혜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위대한 영적 힘이 있다. 그 에너지가 있다. 그 에너지를 바로 그 영적 에너지를 바로 생기,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흙으로 만들어진 완성품 인간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다 꺼져 있었다. 마치 계란 노른자 위에 그 씨눈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은 아직도 생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꺼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받기 전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란은 어떻게 된다? 썩는다. 생명 있는 것, 살은 것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계란이 드디어 38도가 되면 엄마가 품어서 38도가 되면 그때 생명이 온다. 그래서 씨눈 속에 입력되어 있는 모든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유전자가 착착 켜지면서 계란은 병아리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썩는 일은 없다.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한 썩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은 생기, 곧 생명이다. 병아리에게만, 계란에게만 생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거기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투병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를 받는 일이다. 생기를 받는 일은 결국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일이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다. 말씀 또는 글, 책 속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그 뜻,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글, 그분의 책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에는 엄청난 위대한 죽은 것을 살리는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줘서 정말로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력이 회복돼서 내가 암으로부터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부 세미나는 1부 세미나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원칙, 이런 뉴 스타트의 진리를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고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 책의 별명이 무슨 책이에요? 네, 생명책이.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책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곧 뭐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나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성이 있죠. 신학적인 이론보다는 결국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랑이.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를 깨달을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생명을 받아서 꺼져있던 유전자가 다시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그래서 질병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면서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이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가 뭐예요? 살아났다. 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 성경책 이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사랑으로, 곧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가르치는 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오직 성경,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원수를 사랑할 정도면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사랑이다. 죄가 많을수록 벌 주고 착할수록 상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까지 알아왔던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랑, 여러분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을 때, 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나타내는 뭐 성경 말씀으로 혹시 아는 거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밝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착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악인에게도 네. 하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같이 내리신다. 그렇죠? 확실히 무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들,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리들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를 미워하는 자도 뭐예요?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확실히 무조건적입니다. 자, 봅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뭐예요? 자기 형제들만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돼요. 즉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여기 이제 온전, 완전 이게 사실 영어로 하면 perfect입니다. 완전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처럼 이 말입니다. 너희의 사랑도 무조건적 사랑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여기도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해라.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누구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그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뭐예요? 관심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때까지 교회에 나가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내 옆에 앉으신 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같이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하나님이 뭐예요? 차별 대우해서 낫게 해주지 않을 거야. 이런 조건적인 상상을 하시지 뭐예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런 조건적 상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앙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드는 근데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은 뭐를 열어보면 거기에 존재해요? 성경.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면 벌 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착한 놈은 상주고 그래야지. 그것이 옳지. 그렇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다, 뭐, 저부터도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적 사랑을, 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구나, 라고 써놔도 우리는 그 읽어도 뭐예요? 봐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내리시고, 비도 뭐예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그런 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선적으로 그냥 생각하고 읽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런 말은 뭐예요? 아주, 뭐, 좋은 말이야, 그냥.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그렇도록 그만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일평생. 계속 조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세뇌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2부 세미나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러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여기는 온전하심 같이라고 쓰지 않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하심 같이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자,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왜? 우리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그 순간 무조건적 사랑의 맛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런 순간에 우리는 도저히 나로서는, 나라는 한 조건적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를, 영적 용서를 다 할 수 있는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속이 후련해지고, 야, 내가 그 사람을 용서가 되다니. 너무너무 놀랍구나. 역시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때만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바람입니다.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를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첫 시간의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 우리 약속이란 말도 있고 언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약속과 언약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보면 내가 너희들과 내가 너와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맨 첫 번째 이 언약을 세우는 언약을 하시는 그 대상은 노아입니다. 노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상으로 뭐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자, 이게 아주 좋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 언약의 하나님. 인간끼리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인간끼리 하는 것을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 상대방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는데 인간끼리 하는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나는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줘라. 그것을 약속. 약속, 인간의 약속. 약속, 곧 뭐예요? 곧 그런 것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 너는 이렇게 해라. 만약 네가 이렇게 안 하면 이 약속은 파기된다. 이게 인간의 약속이에요. 그런 약속을 뭐라 불러요? 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계약을 할까요?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계약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무선적 하나님이 돼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 즉 이것은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이 조건적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약속, 계약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은 또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 창세기나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하신 거다? 맹세하신 거. 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나한테 언약하시고 나는 그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하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니까.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주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믿는 그런 관계야. 아, 아시겠죠?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조건 없이 해주시는 그 언약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 내가 안 믿는다면 나는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걸 나한테 해 주실 수 있어. 나는 안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나한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아이고 무슨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대로 안 하니까 조사해보고 아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구원해 줄라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구원받을 조건이 갖춰지지 않고 자격이 없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그게 조건적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십자가와 조사 심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뭐냐면은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면서 안식일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기록을 샅샅이 조사해보고 저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남은 문제가 전혀 없을 때 그때는 너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판정할 것이다. 그래서 다 조사하겠다고 해서 그 조사하고 심판하겠다. 그래서 그런 교리를 조사 심판 교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조사 심판 교리는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고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왜 계약대로 했냐 안 했냐 조사하겠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전혀 그런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야 라고 믿고 내가 받아들였냐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의 차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언약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약 언약을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대개 교회 댕기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분 언약의 하나님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으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명령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도 그럴 것이 십계명 그럼 뭐예요? 열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와, 그것도 그냥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계명. 뭐? 계명 지킬래 안 지킬래 이 자식들? 안 지키게만 해봐. 내가 너희를 천국 보내주나. 이런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 미며 약속의 명령의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맨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여러분이 그 명령을 잘 순종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했다가는 천국은 못 갑니다. 이런 식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과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인가 명령하시는 하나님인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구분해서 아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구나 약속하시는 언약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성공적으로 준수할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미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해 봐야 그 명령을 우리 인간에게 해 봐야 그 인간은 그 명령을 이행할 도리가 뭐예요? 없어요. 그럴 때 그래도 명령하시는 그 끝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명령 아닙니까? 그 명령은 인간으로서는 이행 불가능이야. 그러면 그게 명령일 리가 할 수 없는 놈한테 누가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명령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명령이라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놈, 이행할 수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대학원을 나와야 이 국장님의 명령, 사장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데 유치원 애한테 이거 해라, 명령.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행할 수 없는 대상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그 뭘까요? 그 명령일 수가 없고 뭐예요? 그거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아, 너는 못해. 그러나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내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명령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뭐요?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언약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이런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냐고 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깐난 뭐예요? 자, 아기를 보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네? 너는 기저귀도 찰 줄도 모르고, 네? 네. 똥도 아무 데나 싸고. 엄마 없이는 네가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저절 빨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엄마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우리는 기껏 해봐야 뭐밖에 못해? 조건적 사랑밖에 못해. 뭐 섭섭하다 그래서고 뭐 남의 것 탐내고 뭐 그런 밖에 못해.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그건 명령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내가 알아서 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는 언약,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지금부터 성경을 보시면서 절대로 겁내지 말아야 돼. 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겁나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으로 보니까 겁나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명령은 알고 보면 전부가 다 무엇이다? 언약이다, 약속이다. 자,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지. 네. 네. 사실 그래요, 여러분. 까난 아기가 있는데, 엄마가, 자, 아기야, 목욕해. 뭐, 아기가 목욕할 수 있어요? 목욕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목욕시켜 주겠다. 왜? 너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너도 해 할 때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이거 그게 지옥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허락하는데 나는 또 안 했다고, 또 못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가슴을 참 멋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내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언약의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11절. 자, 이때가 언제냐면 홍수가 내려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 이제 이 세상에 홍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노아를 시켜서 어떻게 너희들이 방주로 들어온다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시켜서 방주를 만들고 지금 곧 홍수가 올 테니까 방주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웃기고 있네 그럼 안 들어. 그래서 다 죽었어. 자,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당시 홍수 시대에 사람들이 하도 악했어. 하나님이 노아 식구만 딱 빼놓고 뭐예요? 싹 홍수를 내려다 쓸어 죽여버렸어. 하나님 무섭죠? 이렇게 가르친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노아 가족처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또 홍수에 쓸려서 다 죽어버릴 줄 아세요. 와, 그렇지 않아.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구원할 생각, 노아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노아를 시켜서 들어오라고. 예. 지금 홍수가 곧 온다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웃기지 마.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도 결국, 뭐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방주에 타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뭐예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앞으로는 그 시대 아주 나쁜 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노아 너희들만 방주에 타 나머지 놈 다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뭐예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노아의 홍수를 봐야 우리는 노아 홍수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아 식구들만 살아서 이제 홍수는 끝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이제 그래서 시간이 한창 지났어요. 한 수십 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해서 상당히 사람 인구 수가 늘어나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이제 이 홍수는 해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뭐요? 아프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홍수는 그 홍수 그런 거 없어. 없고 앞으로 뭐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야. 무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또 무선적으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일 때만 일방적일 수가 있어요. 조건적이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안 맺어. 그렇죠. 계약은 쌍방이 오케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맹세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언약하시는 분.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 다시는 이렇게 내가 홍수 안 한다 하는 것은 인간이 뭐 할 수 있어요?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조건적 계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래 안 할래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자,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및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네하고 언약을 했다.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뭐요? 않겠다.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뭐 홍수로 이렇게 하는 일은 나도 못하겠다.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방주로 안 들어온다고 홍수 때문에 너희들이 다 죽는 그 비참한 상태를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죽는 대신 너희가 너희들의 죄로 죽는 대신 내가 너희들의 죄를 뭐예요? 다 책임지고 내 아들을 너희 대신해서 죽도록 해서 너희들은 모두 다 살리는 방법을 내가 앞으로 할 것이지. 이제는 바로 홍수로 죽이고 그런 일은 못하겠다 나는.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너희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죄인들을 뭐요?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언약에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주시는 언약을 어떻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뭐예요? 말 잘 듣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는 말 잘 듣는 놈이구나. 그러면 너는 천국 보내지.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절대로 부디 그렇게 생각하지를 뭐요?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증거, 언약의 증거는 뭐냐? 내 무지개,
그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뭐예요? 언약의 증거다. 그래서 자 비가 올 때마다 뭐가 떠? 무지개가 떠. 사람들은 홍수에 너무너무 뭐예요? 충격을 받아서 홍수 비가 왔다 그러면 야 이거 또 홍수인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띄우겠다? 무지개를 띄워서 절대로 홍수로 죄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띄웠다. 박수! 여러분. 네. 네. 그러니까 그 무지개는 무엇의 상징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징이지. 그렇죠? 왜? 너희들을 홍수로 죽이는 건 난 이제 안 한다. 그 대신 나는 내 아들을 뭐요? 너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리게 해서 내 아들은 죽되 너희는 뭐요?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신다 이 말이야. 참 멋있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요? 기억하라. 그래서 언약은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자꾸 뭐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약속했어. 하나님 명령한 게 아니고 뭐요? 약속한 거라니까. 이래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 김은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100점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엔 한 80점은 될 것 같아. 이런 신앙생활은 끝내라, 이 말이야. 조건적 신앙생활.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유전자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제가 해볼게요. 아시겠죠?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유전자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 유전자 지도를 봐야 돼. 그렇죠? 유전자 지도. 자, 여기에 17번 염색체라는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 보면 P53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이 P53 유전자는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종양 억제 단백질이란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고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서 생산돼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내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는 특수한 단백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는 정말 좋은 단백질이야. 또는 암세포일지라도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뭐예요?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면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정신없이 살면서 그 결과로 너희 세포들이 자꾸 암세포가 되려고 해도 나는 그 세포가 암세포로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해 줄 거야. 라는 약속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BRCA1이라는 유전자가 있어. 이 BRCA1이라는 유전자는 어떤 물질입니다. 무슨 물질이냐? 어떤 여자의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려고 할 때 그 암세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야. 네.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죠. 네 유방세포가 암세포로 자꾸 되려고 해도 내가 뭐예요?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드디어 나를 받아들이면, 나의 뭐를 받아들이면? 언약,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어주고, 네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이거를 보고, 아, 내가 유방암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즉, 또는 내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되더라도 그 변질된 세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종양 억제 단백질 P53, 그렇죠? 물 생산해서 네 암세 변질된 암세포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BRCA1도 유방암일 경우는 내가 그렇게 해서 유방암 세포도 정상 세포로 돌아가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보신 자, 내 몸에 이런 암 세포가 생기면 이 T 세포 안에 하나님이 유전자를 입력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너는 쿨쿨 자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고 있더라도 나는 항상 네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보고 만약 생겼다면 T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보내 가지고 드디어 뭐예요? 암세포 죽이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내가 생기를 보내서 착 켜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를 죽여 죽였다라는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걸 보면 이 유전자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네가 암세포 생겨도 나는 이거 만들어놨다.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부디 생기, 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기를 받아들이고 뉴스타트라는 기본 여건만 구비해 준다면 이게 커져서 암세포를 생겨져 있는 암세포를 죽여서 너를 치유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온 유전자 지도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저거? 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렇죠? 이것도 자 전립선 안 건드리도록 해줄게 약속한다. 예, 네? 알츠하이머병 안 걸리도록 한다. 당뇨병 걸리지 않도록 하겠다.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전자는 온통 약속이야. 온통 약속이야. 약속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하는 거야. 일방적이야. 이거 뭐 우리가 뭐 계약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런 약속. 일방적인 약속은 사람들끼리라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이런 일방적인 약속이요.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서 조건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읽어보면 전부 이것도 뭐예요? 당뇨병 안 걸리게 해줄게. 내가 약속한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유방암 안 걸리게 해준다. 걸려도 어떻게? 낫도록 해준다. 약속한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것과 상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생기를 보내서 이 유전자를 켜주면 너 유방암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께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명령할 수도 있다니까요. 사랑 안 하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도 안 하는데 명령했다가 혼날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 아, 할아버지가 왜 손자를 봤어? 이 집도 왜 손자 볼 날이 곧 올 것 같은데. 자. 외손자를 봐서, 크, 이 외손자 귀여워 죽겠어. 그, 하나, 그, 이 할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 유모차를 끌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일단 사위가 늦잠을 잤던 모양이야. 사위가 후다닥 후다닥. 당자 뛰어나. 아버님, 제가 유모차를 제가 밀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장인어른은 또 뭐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없고, 뭐 그러면 네가 밀어. 김서방이 밀어. 그런데 이 외손자가 뒤로 힐끗 돌아보더니. 아빠가 밀고 있거든. 그 손자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가 밀으라고. 할아버지한테 명령했어. 그 할아버지 어떻게?
그럼 할아버지가 밀지. 김서방절로 가. 그리고 싱글벙글 하면서 밀더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하시는 분이고, 도리어 우리가 뭐예요? 명령해도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요. 그렇죠? 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자,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뭐? 뭐 이 언약 하나님 언약하신다.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할 도리 있어 없어. 큰 땅을 주겠다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제주로?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 아니면 이런 약속 지킬 수가? 내가 하는 네한테 하는 약속이니까 너는 너에게는 너는 인간으로서 이게 얼토당토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 약속이니까 믿어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다 하시는구나. 와, 대박. 이러면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야. 99세인데 아브라함의 마누라는 몇 살이에요? 90살이에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생리는 어떻게 됐어? 끊어졌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을 수 없어.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 쪽에서 뭐 어떻게 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인간에게 하시는 언약이란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는.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왜 약속을 해?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약속하는 게 하나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봅시다.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 세상 나라들이 다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너로부터 조차 나리라. 아브라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이거 약속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시키겠다. 지금 99세. 아들도 없어. 그런데 막 큰 나라로 번성시키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거요. 병원에서는 내 암 말기암을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유전자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해놔서 안 해놨어? 해놨어. 그러므로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네.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다. 자, 이런 하나님은 거창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인데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요? 언약의 표징이다. 내가 약속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남자들은 너희 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약속했어.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의 상징으로서 할례를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목욕할 때마다 봐 안 봐. 오줌 누를 때 봐. 보고 하나님은 약속했다고. 그래서 내 몸에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지니라 이 말입니다. 크아,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 왜 이게 참 이 할례라는 것이 멋진 그런 상징이냐고 하면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기를 포경 수술하는 거예요. 양피를 이렇게 당겨 가지고 잘라요. 여러분 이거 자르면요, 막 애들이 막 죽으라 하고 웁니다.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저도 미국 가서 이거 애들 이거 많이 해줬어요. 막 하는데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거죠. 이게 왜 상징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를 너희 모든 조건적 죄인들을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 죄를 내 아들 예수가 다 끌어안고 떠안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는 다 사해지고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 약속이거든.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우린 가망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그 보증이 십자가라.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첫 아들이 태어났어. 얼마나 이쁘겠어. 그 이쁜 그 갓난 아기의 양피를 당겨가지고 저럴 때 아기가 할 때의 심정은 누구의 심정이 그 아기의 비명을 듣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는 사람은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그 피 흘리고 그 수술을 양피를 베는 그 죽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비명을 지르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고 그 비명을 들어도 내가 뭐요?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고통을 너희가 알아달라는 거죠.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뭐에 있어?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줌 누면서도 뭐예요? 누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된다. 기억하고. 멋지죠. 그래서 이 성경은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약속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이게 다 할례 받는 게 다 뭐가 돼버렸어? 형식이 돼버렸어. 땡겨서, 끝.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아무리 악해도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키실 수가 있으셨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면 참 기뻐져요.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언약 속의 사랑, 사랑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